근데 이제 방 대표님은 진짜 그래도 좋은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모든 친구들한테. 그 이제 손성대 선생님은 똑같아요. 제 최근에 그거 뭐죠? 그 무슨 아이돌 그룹도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무슨 아일랜드인가? 뭐뭐그 무슨 제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나 본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신 걸 봤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진짜 똑같으세요. 저는 놀란 게 10년 전 모습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너무 똑같으신 거예요. 성쌤은 안 늙으시는구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성도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게 있는데 그 저희가 예전에 쇼케이스를 선 적이 있어요. 쇼케이스를 왜 섰냐면은 그거였어요. 투자자들 앞에 있는 데서 쇼케이스를 하는 거였어요. 좀 중요한 자리잖아요. 여자 팀두 팀, 남자 팀두팀뭐 이렇게 나눠서 쇼케이스 무대를 한 시간가량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듯이 저는 약간 그 보컬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 저랑 위탄 출신 친구 하나랑 태양이랑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는 동생 하나랑 지금 저처럼 일반인으로 지내는 노래 잘하는 친구 있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5명이선가 그 쇼케이스 무대에 서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볼거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회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B팀이었는데 B팀도 이번 쇼케이스 하는 걸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2주 전인가? 진짜 시간을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아니, 2주 만에 쇼케이스 무대를 어떻게 완성을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보컬 선생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왜냐면 이게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둘이 노래 진짜 잘했는데 그 친구들 제외하면은 완전 진짜 초짠 거야. 저도 그렇고 완전 초짠데 이걸 화음도 해야 되지. 뭐 노래도 뭐 당연히 외워야 되지. 근데 또 팝송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이거 좀 꿀팁인데 뭐 오디션이나 볼때 이런 거볼때 제가 봤을 땐 그냥 팝송 부르는 게 약간은 좀더 그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알아요? 한국어로 노래 부르는 거 잘하는 거랑 근데 그냥 영어로 노래 부르면은 그냥 뭔가 조금 못해도 되게 잘한다는 그게 보여요. 얘가 좀 한국어로 했을 때 그냥 보통이었던 애가 약간 영어 팝송으로 노래를 부르면 조금 더 잘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선생님 딱그 말을 하시길래 아 너네 이거 팝송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뭐 선생님 자기가 준비한 게 있으시겠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그 크레이그 데이빗하고 스팅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약간 레온 같은 데에서도 약간 좀 나올 법한 노래예요. 그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처음 그때 딱 들어봤거든요. 근데 와 이걸 어떻게 부르지? 진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크레이그 데이빗이 약간 R&B 가수라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꺾거나 이런 게막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노래를 해보자. 어차피 노래 잘하는 친구가 어려운 부분 맞고 나머지 친구들은 화음하고 일반 벌스만 조금씩만 잘 분배하면은 우리 이 노래를 완벽하게 할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죽어라 계속 외웠죠, 일단. 그냥 가사 계속 외우고 막 하는데 처음에는 이 노래랑 그뭐 하나 더 있었어요. 막 브루노 마스 거였나? 뭐 아무튼 좀 약간 신나는 거 하나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라이즈 앤 폴은 그렇게 신나진 않아요. 되게 약간 잔잔한 노래였는데 뭐 아무튼 두 개를 같이 준비해서 브루노 마스인가 그거는 아예 그냥 야 이거는 그거다 딱 그냥 다 같이 딱 시작했거든요. 화음 시작을 했어요. 딱자 노래 시작했다 하자마자 그냥 노래 끝났다요. 그냥 하지마 야 으이씨 야그야 빨리 집어넣어 그 노래 하지마 야 무조건 라이즈 앤폴 무조건 다음부터 이걸로 할 거야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일주일 동안 죽어라 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화음을 맞췄어. 그래서 당일이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걸 받았어요.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이란 걸 받아봤는데 헤어 메이크업 받을 때 약간 좀 뭔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와, 뭔가 떨리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야, 이거 와, 진짜 무대 일하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쓰게 되다니라는 것과 너무 떨리는 거야. 거기 투자자들인데 거기서 삑사리 났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냥 바로 자르는 거야. 뭐가지? 그냥 연습생인 거 뭐가 없어. 그냥 뭐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뭐 아무튼 되게 좀 들뜬 마음으로 준비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쇼케이스 그 장소가 아이도 기억나는 게그 청담에 그 무슨 건물에 킹콩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진짜. 차라. What the fuck? 지하가 아마 쇼케이스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연습 삼아서 이제 무대 올라가서 이제 진짜 여기가 이제 본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했어요. 근데 진짜 그거 하고 나서
잘 끝마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했어요. 연습 무대였지만 그 조금 마음 편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성득쌤이 저희한테 딱 그 말을 했어요. 저희 좋으라고 말하시는 건지는 진짜 모르겠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타입이었거든요. 마지막 그거였었거든요. 마지막 무대였었거든요. 연습 무대에서는 니네가 제일 잘했어. 니네, 야 너네 이거 준비 며칠 했지? 아 저희 2주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제일 잘했어. 뭐 진짜 이런 말 하실 정도로 너무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힘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본무대도 다 끝냈어요. 다 본무대도 끝내고 나서 그때 아주 제 기억에는 다음날 이제 완전 회사가 거의 뒤집어 엎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분위기가 완전 다운돼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닐 수 있으니까 아마 트레이너 선생님들 몇 명한테도 약간 좀 타격이 갔었던 쇼케이스였지 않나 기억이 듭니다. 그때 좀 심각했어요. 다음날 거의 뭐 연습실 분위기가 이건 뭐 거의 초상 치르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아무튼 그때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답니다.